블록체인 과정은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. 약 200개 정도입니다. 굉장히 많죠. 다루는 주제는 크게 이 다섯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. 이게 대략 에피소드 30개 정도로 살펴봅니다. 두 번째는 실제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,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. 요건 역시도 한 3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실제로 이러한 블록체인이 적용된 그러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VS코드 환경에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의 어떤 현재의 크립토 크런시, 암호화폐,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등등의 어떤 암호화폐의 장점은 이미 다 위에서 설명이 될 거고 그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특히 단점은 실시간성이 없다는 거죠.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게 기본적인 태생적인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 그런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러한 단점이 보완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. 이제 제가 세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첫 번째는 무인은행입니다. 원래 블록체인 자체, 비트코인 자체도 은행이죠. 그런데 은행은 은행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특이한 형태의 은행이긴 합니다. 무인은행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은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 같죠. 그래서 건강보험공단도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한번 블록체인 세 가지 다른 분야를 한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해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 에피소드가 약 200개입니다.